병원에 입원할 때 상급 병실 권유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쓸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의 대형 병원을 살펴보니까 전체 병실의 30% 이상이 상급 병실이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6인실까지로 나머지 특실과 1인실에서 5인실까지는 개인 부담이 큰 상급 병상으로 분류됩니다. 대구 전체로 보면 전체 병상 3만 2천여 개 가운데 상급 병실은 14%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환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병실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여지는 아주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의 4대 대학병원급을 찾으면 일반 병실은 크게 줄어 평균 34%가 개인 부담이 있는 상급 병실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적인 병실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일단 비싼 상급 병실에 입원하라는 병원의 권유를 환자로서는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병실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병실이 다인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액을 발생하지 않는 그 병상으로 옮겨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병원들은 원가의 75% 수준인 지금의 저수가로는 편법을 쓰지 않으면 사실상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건강보험 그 적용 자체가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급 병실로 인한 환자의 추가 부담은 전국적으로 수조 원. 일반 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면 환자 부담이 1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적게는 5인실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정도를 본인이 더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많게는 1인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를 본인이 일일 더 부담을 하게 되겠죠. 환자가 원치도 않는 상급 병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하는 병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